YS와 DJ 중에 누가 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YS? DJ? 뭐 솔직히 스피치를 쭉 들어보면요, DJ가 월등히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YS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DJ를 싫어하니까. 영남 쪽에 계신 분들은 DJ보다는 YS가 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반면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은 DJ가 말을 잘한다고 얘기할 테고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둘 다 틀렸어. 아니요, JP가 잘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학창시절 좋아하던 선생님 있으시죠? 저도 중학교 때 국어선생님 참 좋아했었는데 그분 수업만 기다려주고 그분 수업만 열공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분 수업 왜 이렇게 짧았는지 모르겠어요. 미팅 때도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나왔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입니다. 웃음소리도요, 그 여자 웃음소리만 들립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의 말이 다 좋게 들리는 법이죠.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야, 그 말만 번지를 하고 있구만. 응? 말은 이렇게 감성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감성이 풍부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첫 단추입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미국의 석유 재벌로 그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하고 광산, 철도, 유전 모든 걸 흡수해가지고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매일매일 500달러씩 저축을 했어도요, 이 록펠러만큼 부자는 아니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빌 게츠의 그 재산의 한 3배 정도 재산이 록펠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자선활동에 나섭니다. 특히 이 사람이 그 교회 연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하자면 정확하게 11조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록펠러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경쟁회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노동자들을 탄압했으며 독과점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정확히 11조를 했던 것도요, 사실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으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자는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록펠러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아는 만큼 평가하고 자신의 평가에 따라 그의 말이 들리기도 안 들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가슴으로 듣습니다. 극단의 평가를 받는 록펠러도 이런 훌륭한 말을 남겼네요. 대화를 나눌 때 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상대방의 심리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성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풀어갈 수 있지만 상대가 감정적인 반대를 할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해봤자 반감만 얻으니까요.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이 스피치의 첫걸음입니다. 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라. 토킹. 또 봐요.